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생활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5도 분포였고 낮 최고 기온 울진 23도, 영덕과 포항 26도, 경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는 21도, 독도는 1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앞바다는 0.5에서 1m, 중부 앞바다는 0.5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도 맑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포항 지역에 새로 짓는 축사를 둘러싸고 농가와 인근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축사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농가 입장에선 정부 정책에 따라 축사를 옮겨 새로 지어야 하는데 규제와 민원 탓에 마땅히 축사를 지을 곳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포항시 흥해읍 들판에 축사가 잇따라 허가되면서 전원주택지 등 인근 주민들은 포항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올 초 청화면에서도 돼지 축사의 악취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축사를 둘러싼 민원이 잇따르면서 포항시 의회는 최근 축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한우 축사의 제한 거리를 기존 300m에서 500m로, 돼지는 800m에서 1000m로 확대하는 겁니다. 또 축사와의 거리 기준인 5가구 이상 밀집 거주지를 산정할 때 현재 50m인 가구 간 거리를 100m로 변경해 100m 간격으로 한 집씩만 있어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축산 농민들은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축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모든 무허가 축사를 새로 지어 적법화해야 하는데 지금도 포항시의 축사거리 제한 조례는 환경부 권고안보다 강하고 경북에서도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말 우리 농가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농민의 표수가 적으니까 일방적으로 너무 힘을 가해서 우리의 농민들의 불이익을 준다는. 축산 농가들이 격하게 반발하자 개정 조례안은 곧바로 철회됐는데 이번엔 축사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포항시 조례 수준의 거리 제한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축사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우축사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은 그 매덕을 주고 전원주택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 처음부터 이 우축사가 있었으면은 부지를 구입 안 했습니다. 포항시는 축산 농가와 주민 모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축 사육 제한 거리라든가 이 부분은 실정에 맞게 이번에 새롭게 모색해서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거쳐서 새롭게 한번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요즘 축사 거리 제한은 강화하는 추세로 여주시와 고흥군, 군산시 등 경북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포항시보다 축사 신축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 2011년 포항 영일만항 난방파재 축조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SK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세 개사에 대해 국가에 3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법무부가 국가를 대리해 세 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 개 건설사는 35억 원을 물어내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이들 3개 건설사가 1,100억 원대의 영일만항 난방파재 축조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49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고 이어 법무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울진, 영덕 연안에 걸쳐 형성된 냉수대가 오는 8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5월 초부터 동해 중부 연안 표층 수온이 삼척 4에서 8도, 울진 5에서 9도 안팎으로 삼척에서 울진 해역은 평상시보다 3도 이상, 영덕도 1도 정도 낮은 수온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수온이 급변하면 전복과 넙치 등 양식생물이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며 사료 공급량을 줄이고 선별 수송 등 어패류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작업도 중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난 13일자로 종식됨에 따라 경상북도가 내륙에서는 유일하게 청정 지역의 위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AI가 확산되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AI 발생 시도에 가금류와 계란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농장 외부 인출입 원천 봉쇄를 위해 별도의 택배함까지 마련했으며 연말 연시 해맞이 행사 취소, 수렵장 폐쇄 등 정부보다 더 강한 차단 방역을 폈습니다. 경상북도는 AI 바이러스가 방역 사각지대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고 AI 방역대책본부를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과 1km 이상 떨어진 농어촌 벽지 주민에게 시내버스 기본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이른바 행복택시 사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교통공약에 농산어촌 행복택시 확대가 포함된 가운데 새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택시는 영수금액에서 본인 부담액인 버스 기본요금을 제외한 비용을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올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활동중심 수업전문가 1,036명을 육성합니다. 학생활동중심 수업전문가는 체험과 실험, 토론 등의 방법을 통해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을 유도하는 교사로 전문가로 인정된 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올해 경북지역 참여교사는 모두 1,036명으로 2015년 341명, 2016년 698명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